제가 최근에 디자인 참견날을 진행하면서 특히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일반인분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랑 부족한 부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비전공자분들, 전공자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일반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아 보일 수 있을지 문제점부터 개선점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조구바입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작품들 공통점 한번 보실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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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아마 이게 뭔가 어색하다고 아쉽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캐치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딱 문제점 하나는요, 관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확히 이 오브젝트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쉬운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다 상상만으로 그리고 만들어요. 이게 맞을까요? 절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상은요, 그냥 말 그대로 상상일 뿐이지 그걸 훈련한 적도 없고 보면서 그린 적도 없고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내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결과물 하나 뽑아내려고 하면 그게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좀 흥분했나?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는 완전 윗면이 보이고 여기는 덜 보이는데 여기는 어때요? 완전 또 평면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윗면이 보여요. 자, 이거 관찰이 제대로 안 된 거겠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시점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점이 하나로 명확히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윗면도 보여, 정면처럼 보여, 여긴 또 윗면이 안 보여, 게다가 이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또 윗면이 보여.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장 자리에서 어떤 컵이나 텀블러나 커피를 봤을 때 윗면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윗면이 보여야 되고요. 만약에 먹방처럼 정면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윗면이 보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정면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 맞추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비단 이런 아트웍이나 그림뿐이 아니라 텍스트를 넣을 때도 어떠한 디자인을 할 때에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은 어때요? 정면이죠. 시점, 포인트 오브 뷰, 이 아이 레벨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윗면 안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수리. 물론 카메라가 보는 화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정면에서만 보이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로우 앵글일 때는 어때요? 이렇게 밑면이 보일 수 있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전공자분들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책상을 보고 물체를 그리죠. 그러면서 시점 같은 걸 맞춰보고 아랫면이나 윗면이나 윗면을 보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측면을 그려주십니다. 지금 보면요, 정면으로 모니터가 있지만 어때요? 측면, 반측면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반측면만 그려도 이런 시점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윗면, 아랫면은 아예 보이지 않게 하고 어때요? 옆면, 여기도 옆면, 반측면으로 그려주시면 시점을 통일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두께감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때요? 이거는 그냥 정면으로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시점적인 부분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옆에 반측면을 그려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면처럼 보이는 그냥 아이레벨의 디자인 요소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측면 오브젝트가 살짝 비스듬하게 돌아갔을 때 이런 옆면까지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어때요? 시점도 조금 더 쉽게 맞추고 완성도 높은 시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디자인의 문제점은 뭘까요? 시간 3초 드립니다. 3, 땡. 색깔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덩어리감입니다. 전부 다 흩어져 있어. 하나도 겹치거나 뭉쳐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겹쳐있지만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어떤 한 곳에 실리지가 않아.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글로 써도 되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달라 보이게, 창의적이게, 혹은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글 같은 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덩어리감 없이 분산되어 있다? 절대로 후킹할 수가 없겠죠. 시선을 잡아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글자도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읽기 싫죠? 불편하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요,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때 덩어리감을 생각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에 것만 봐도요, 오브젝트들이 흩어져 있죠, 전부 다. 그런데 아래는 어때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시켜서 오브젝트를 겹쳐 놓으면 어때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요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멀리서 지그시 보셔야 돼요.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지그시. 그러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시각적인 결과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볼까요? 어때요 이거? 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진행하게 되는 예제입니다. 시선 엄청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흩어져 있어요. 뿔뿔이. 이거를 좀 더 응집, 덩어리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응대쪽. 혹은 시선이 집중될 만한 고수. 어때요? 확실하게 힘이 실리니까 내 시선이 이쪽으로 먼저 쏠리지 않나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만들 때 이런 건요 중심부부터 덩어리감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 혹은 내가 시선을 집중시켜 둬야 될 곳에 먼저 오브젝트나 텍스트를 배치하고요 그 주변으로 덩어리감이 흩어지지 않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하나씩 채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요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잘 뭉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보고 오세요. 오밀조밀 잘 조각처럼 되어 있으면 시선 끌려요 안 끌려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점과 비슷합니다. 원근법이 2C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구도를 맞추는 건요 비전공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소실점을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어가고 표현을 해나가는 방식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로 보면은 2C도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늠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점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요 제가 예전에 디자인 참견러로서 참견을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두 개의 소실점을 가지고 가늠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점 투시도법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 안에 공간의 텍스트나 오브젝트 요소를 배치를 한 거죠. 그럼 어때요? 훨씬 더 이 공간 안에 이 요소가 부피감이 있고 양감이 있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매력적이게 보이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딱 봐도 깊이감이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1.2C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 가늠선을 만들어서 안내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오브젝트나 혹은 여기에 뭐 텍스트를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은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보기 편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쭉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아까 디자인 이거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종코바한테만 바로 있는 이것! 빛! 모든 사물은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보면은 문제점은요 빛도 없고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표현이 되어 있어야 이 사물이 공간에 있고 떠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예시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제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예제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왼쪽 캐릭터 문제 없죠? 플랫하고 깔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런 빛과 그림자 여기서 지금 빛이 오는 게 느껴지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자와 빛이 그리고 바닥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훨씬 더 완성도 높고 입체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거는요 제가 확신하지만 실무에 나갔을 때 이렇게 완성도 있게 그려주잖아요? 싫어하실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한다 컨펌 봤는데 빛 그림자 표현돼 있다 끝. 그러면 어떻게 빛과 그림자를 표현해야 되냐, 바로 종코바의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기초 클래스부터 포토샵 기초 클래스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나긋나긋 하면서도 정말 촌철살인으로 도와드리고 디자이너로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런 디자인에 있는 시각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내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데 좋겠죠? 자, 올해 마지막 우리 놀지만 봐요. 내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코바 오프라인 클래스에 오셔서 이 많은 동기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일단 광원을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방향에 맞게 안내선을 그리고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디자인에서는 이런 방식이겠죠. 이렇게 광원이 일반적으로는 11시 방향에 광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빛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토샵에 있는 뭐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기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쉽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가 정말 이 빛의 방향에 맞게 그림자의 각도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빛을 표현하면 이런 건 어때요? 뭔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원두도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컵도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바닥에 붙어 있고 이 원두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그리고 이러한 블라인드에 들어오는 빛까지 표현을 해주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이 시각적인 결과물이 완성도가 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글자 하나만 넣어도요, 이런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넣어보시면요,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글자에서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폰트 이 작품 볼까요? 어때요? 사실 폰트가 아쉽죠. 물론 다른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폰트가요, 이것도 고민하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무료 폰트 좋은 거 너무 많죠.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그냥 컴퓨터에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무료 폰트 말고요, 제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무료 폰트들, 그리고 어도비에서도 폰트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적으로도 무료거든요. 그런 폰트를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폰트가 사실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폰트를 그 분위기에 맞게 무료 폰트를 적절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폰트 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 그리고 디자인 참견러까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한글과 영문이 같이 있을 때 두 개의 폰트를요, 한글 폰트 하나로 똑같이 씁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글 폰트는 한글 폰트대로, 영문 폰트는 영문 폰트대로 그 영어에 맞는 폰트를 써주셔야 됩니다. 얘는 한글 폰트, 얘는 뭐다? 영문 폰트를 따로 찾아서 써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야 영문에 정말로 잘 어울리는 워딩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좀 더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5개 정도의 팁이 됐죠?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특히 이걸 보시는 비전공자분들, 뭐 마케터나 기획자분들 다수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고민 과정을 거쳐서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 가신다면,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가신다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와 그리고 디자인 참견러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게, 저는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뵐게요. 조코바였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제가 갑자기 혼내서 미안. 하지만 다 피와 뼈와 가죽과 콜라겐이 되는 그러한 팁들입니다.